그런 통화했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자체가. 안녕하십니까. 꽃가루망치입니다. 네, 꽃가루망치의 유권자의 눈. 제가 정치 이야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죠. 한 달에 한 두세 번? 네, 그 정도 정치 이야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치가 깨끗해야 착한 나라가 되고, 착한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이 국민들도 함께 행복하고 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정치 이야기도 뭐 굳이 하기 싫지만 가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두 번의 재판, 그 결과는 일단 검사들이 구형을 했죠. 형을 구하는 겁니다. 판사에게. 자, 징역 2년을 구하오니 판사님이 판결을 하실 때 저 나쁜 놈을 2년 콩밥 먹게 해주세요. 3년을 구형, 형을 구하오니 3년 동안 콩밥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검사들의 구형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재판에 2년 플러스 3년에서 5년 구형을 받았는데요. 자, 1964년생 12월생인가? 예. 자, 이재명 대표님이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정치골이 정말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부터 솔직히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 그때 이제 문민정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군부 정부를 청산하고 새롭고 더욱 미래지향적인 그런 국가를 건설해 보겠다고 시작을 했었죠. 그래 치면 고작 한 40년 전후? 40년 안 넘을 것 같은데, 예, 그 정도의 정치 나이를, 민주주의 정치 나이를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솔직히 200년 이상 되는 미국의 민주주의, 유럽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 치면 이제 겨우 이제 걸음마를 이제 막 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정치가 개판인 것은 맞지만, 야,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요즘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많은 언론이나 나름대로 찾아도 보고,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나름 내린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부러운 사람이 아닌가. 이제 64년생이니까 이제 집 나이로 올해 61살이네, 그죠? 저보다 8살이 많은 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참 부러운 분 같아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그 가정형편이 좋지 않고, 저도 이래저래 듣는 말들이 있으니까, 야반 도주도 했다 그러고 그런 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평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뭔가 크게 각성을 해서 법조계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금 살면서 61살, 집 나이로 61살까지 살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할 건 다 하고 살았던 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분은 사람 보는 눈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사람 눈을 봐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사람 눈을 보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 어떤 눈? 자, 저 인간을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을 것인지, 저걸 내가 이용 가치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단번에 간파하시는 그런 능력. 그리고 제가 인복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인복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또 부러운 점 중에 하나가 인복이 많아요. 선량하고 착하고
그런 분들이 항상 주변에 있는 겁니다. 아기야,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그 앞에 말했던 걸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뭐 그런 분들만 꼬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 그렇게 사람을 간파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해가 되거나 자기한테 대항을 하거나 자기한테 뭔가 경쟁 구도에 놓여지는 인간들은 뭐 초기부터 다 잘라내는 그런 분이 아닌가. 결국에 남아있는 인간들은 다 그렇게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뭔가 일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공시키려 그러면 리드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순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하고 싶게 만드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든지 하든가 뭔가 독려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작은 성과에도 크게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피드백이 필요하죠. 자, 이런 피드백이 주어지면 다시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님은 그 첫 번째 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게 인간들을 만드는, 나쁘게 말하면 승동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좋게 말하면 동기부여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특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맞긴 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딸랑딸랑거리는 선량하고 착한 인간들만 남겨놓고 다 싸그리 다 목 잘라는 분이 그런 딸랑이들을 옆에 두고 정말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적당히 잘할 수 있게끔 똥꿈은 끌고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탁탁 잘라내죠.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 평생 갈 놈은 없을 것 같고, 자, 그런 기준에서 조금만 자기한테 해가 될 것 같으면 딸랑딸랑딸랑 자르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착하고 선량하신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꼬인다는 것,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야당 대표가 우리나라 그 수행 그 등급 그 1위가 대통령이고 뭐 쭉 내려와서 8위일 겁니다. 8위. 예. 자,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잘 나가시는 분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님이.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 참 부러운 분이긴 하는데, 법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그분을 믿고 따랐던 그 딸랑이들이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자꾸 선동을 하시고, 그런 딸랑이들을 모아가지고 개딸도 만들고, 그리고 뭐 개아들도 있나요? 자기가 뭐 아들들, 남자들 가지고 뭐 만든 것도 하나 있으시는 것 같던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그젠가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수준이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뭐 그 초등학생들, 제가 초등학교 그 반장할 때도 학급회 할 때 그렇게 장난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무려 171명이나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의 그 최고회의에서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그런 회의를 그렇게 재미있어 하면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거나 간에 거기에 있던 그 모든 최고위원들조차도 그분들한테는 딸랑이들 같아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러운 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 참 부럽습니다. 예, 뭐 나중에 뭐 저승사자를 만나시더라도 따라가실 때 이해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 정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반 새벽 2시 반이네요. 새벽 2시 반인 이 시간에도 자, 아직도
정치와 관련돼서 정말 잠이 오지 않고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이실 것 같습니까? 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재명 대표님은 곤히 잘 주무실 것 같아요. 그분의 내공은 잠을 못 자고 말고 하는 수준은 이미 초월하신 분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간 정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을 지금 판결해야 되시는 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은 진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잠이 잘 올까? 아, 그 양반 내공은 내가 이따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엄청난 걸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고온이 깊은 잠에 빠졌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시간에 가장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사람은 판사들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재판이 많이 남았죠. 자, 뭐, 건당, 뭐, 재판도 지금 큰 건이 네 건이 있는데, 그 중에 자주구리 하는 자범건 두 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총합해서 5년형 구형이 떨어졌죠. 2년짜리 하나, 3년짜리 하나. 최소한, 몇백만 원짜리 벌금형은 떨어질 겁니다. 무죄는 절대로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아직도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그 판사들도 지금 잠이 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 양반들이 한 달에 적으면 100건, 많으면 200건 넘는 그런 재판들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양반들인데, 잡스러운 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너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잠이 오겠나 싶긴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잘 자고 있을 것이다. 예, 그게 제 예상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리플리 증후군이 분명합니다. 아시죠? 리플리 증후군이 뭔가? 거짓말을 워낙에 많이 해서. 뇌는 아주 단순해요. 이 뇌가 그게 진실로 믿는 겁니다. 좀 괴롭긴 하겠죠. 뇌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파헤치고 재판을 준비하다 보면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혼란하겠습니까? 하지만 정상 보통 일반적인 리플리 증후군은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진짜 진실이라고 뇌는 믿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슬픈 영화를 보십니다. 주인공의 어머니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아니면 이상한 놈한테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막 그 분위기상 막 음악도 그렇죠. 배경음악도 너무 슬픈 음악이 나오면서 주인공이 울면 따라 울죠. 왜 따라 울까요? 아, 원래 여러분들은 선량하고 착해서 남이 울면 따라 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뇌라는 건 아주 단순해요. 그렇게 뭔가 그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그런 상황들이 이 뇌는 아, 본인의 상황이라고 오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일이 되는 거죠. 남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면 마치 내 부모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다. 자, 리플리 증후군. 거짓말 역시 계속하다 보면 뇌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본인이 그 검사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말하고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 잠 잘 자죠. 잠을 잘 자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신 겁니다. 일단 잠이라도 잘 주무십시오. 앞으로 갈 길은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실형은 사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사시면 되죠. 거짓말만 안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개딸들 중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그 나름대로 좀 배웠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 진짜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이 말하는 게 진짜 같아요?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10% 20%는 진짜라고 믿는 인간들, 아, 인간 빼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거짓이라고 실제로 다 밝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아, 그 뒤에 그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민주당이 살아남는 방법은 하루빨리 이재명 대표님을 빼내고 제대로, 그나마 국회의원은 많잖아요. 그 딸랑이들이 뭐 태반이 뭐 당이긴 하지만 다시 예전에 그 민주당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게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제가 뭐 뒤에 이제 이 판결이 나와서 이 후폭풍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그 민주당의 그 거대 야당 운명은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정당 차원에서 제대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딸들, 뭐 극단적인 뭐 선택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해서 속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량하고 착하신 분입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여러분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본인한테 소중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야,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내공을 가지신 분 같아요. 탄핵?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계엄? 아유, 무슨 계엄이에요. 계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자, 계엄은 누가 합니까? 군에서 하는 거죠. 그 20대 초반 그 군인들, MZ세대들, 계엄한다고 총 들고 광화문에 가자 그러면 애들이 순순히 따라갈 것 같아요. 거기다 저처럼 유튜브 방송을 안 하면 다행입니다. 아무도 안 따라가요. 옛날에 전두환 때나 가능했지. 누가 따라갑니까? 일가 후에는 부모님하고 통화도 가능한 애들인데, 휴대폰도 두고 가는 군대인데, 예? 그 부사관들, 그 하급 장교들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는 병장들은 월급도 더 많이 받아가는 그 병사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그 전에 자기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애미기다가 군대 들어온 애들 인간 만들으려고 인간 만들어지고 있는 그 걔네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걔들이 무슨 계엄하자 그러면 그 따라 나가겠어요? 오늘이 10월 1일이죠. 예. 국군의 날 행사하면서 몇 킬로라 그러더라? 예. 그 거리를 이제 한 시간 뭐 40분인가? 거기에 나오는 군인들이나 해병대나 특전사 그런 애들이나 말 들을까? 걔들은 뭔가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애국심으로 더 나오네, 자기가 말이야, 그, 지원해가지고 들어온 애들이니까 걔들은 좀 낫겠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모병조라 해가지고, 그 신금 받고 그냥 간 애들이 뭐 애국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제 방송을 제 채널을 통해서 수차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전 정부가 망쳐놓은 나라 살림, 외교 문제, 뭐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기타 등등등등 등이등등등 그걸 뒷정리하고 설거지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만 올인합니다. 탄핵을 하자 말자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 뭐 삼국지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런 뭐 정술들 중에 일단 이분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
자녀도 도둑문단은 없으니 얼마나 배우자에 대한 올인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러면 300만 원짜리 그거 그 양반들 둘이 앞에 가지고 재산이 얼만데 그 300만 원 그게 뭐라고? 어? 3억짜리 뭐 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왜 그렇게 대응을 안 하겠습니까?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왜? 아이고 이재명 대표가 썼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응? 그죠? 응. 아마 영부인 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아마 상정해가지고 법안을 만들 겁니다. 영부인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법안 만들어가지고 올릴 분이죠, 이재명 대표님은. 자, 고육지계라고 있습니다. 우리 삼국지의 횡계가, 예, 그, 주유랑, 주유 밑에 있던 장수죠. 조조 군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두둑을 말아가지고 뭔가 기술을 한, 그쪽으로 기술을 하면서 뭔가 비밀이라고 주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배를 다 붙이게 해가지고 화공고를 해가지고 조조가 이제 그 즉벽대전에서 패하게 만들게 하는 그 환계, 그 활을 그렇게 잘 쏜다고 하는 그 환계, 노육장을 자랑하는 그 환계. 환계가 자기 몸을 이렇게 상해가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전술을 고육지계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고육지계로 일관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어떠한 험담이나 욕에 대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우자에 대한 어떠한 욕을 하더라도 탄핵을 하자 말자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몽둥이 들고 뚜둑을 맞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폭력이고 폭행이죠. 고육지계를 펼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만 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언론사에 우리 언론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 야당, 근데 국민의힘이죠. 자, 국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그 성사되지 않고 자꾸 무산이 되고 있다. 진실이 뭘까요? 실제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소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정말 소통이 안 되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의 제기를 하겠죠. 구체적인 이의 제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인터뷰 하니까 뭐 저녁이라도 같이 먹었으니까 큰 성과죠. 그리고 끝나죠. 이게 기만 전술입니다. 허허 실실 기만 전술.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의 국민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국민, 그리고 저처럼 중도 투표장에 가서 저처럼 무효표를 찍고 나온다거나 아예 정치가 꼴보기 싫어서 투표도 하지 않는 사람들 까지 합해서 다 중도라고 칩시다. 지난번 대선에서는 그렇게 그 투표인 수 대비 천만 표 이상 되는 표가 아예 투표장도 안 갔든지 가서 무효표가 만들어지고 막 그랬죠. 그런 분들까지 앞에서 국민이라 치면 크게 세 가지 부류의 국민이 있어요. 이 국민이 통일 안 되면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는 없다고 봐집니다. 자, 윤석열 정권의 기만 전술은 다른 사람들 대상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말하는 그 국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허허실실. 왜 허허실실 하는지 아십니까? 우습게 보여야지 상대방이 실수를 하겠죠. 부야내동을 합니다. 까분다고요. 까불어야지 빈틈이 진짜 빈틈이 보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만전술을 하고 있다. 그래 보여집니다. 그런 거에 단적인 예가 바로 이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선거법에 의해서 그 위정을 한다거나 위정을 하라고 시켰다거나 위형 교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뭐 법적으로 뭐 선거법상 1년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1년 안에 안 끝났다고 뭐 그게 재판부를 어떻게 추궁할 수 있는 또 법안도 없는 게 또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1심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국힘 쪽 사람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왜 빨리 이재명이 안 집어넣고 시간만 질질 끄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양반이 누굽니까?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재판들을 통해서 잘 알고 온 사람이에요. 그 이재명이도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지만 그 레벨이 같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할 때 어떤 사건들을 주로 했는지 잡변들만 변호했습니다. 잡범들만 변호한 잡변이었습니다. 잡변. 네. 뭐 조폭들 뒤봐주고 뭐 이게 뭐 변호사입니까? 뭐 큰 거 해봤어요? 큰 사건들 한번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개인 변호사 큰 사건을 할 수는 있어요. 큰 로펌에서나 가능한 거죠. 변호사 한꺼번에 5명, 100명, 10명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런 재판에 그 이재명 대표가 재판한 적이 있으면 한번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러니까 재판부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잡범들 상대하는 판사들하고 이렇게 중대사를 상대하는 판사들하고는 또 클래스가 틀리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한 윤석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큰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양반이에요. 그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관여했던 검사 아닙니까? 야, 대통령을 탄핵하는 만큼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정치 쪽에?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윤석열은 길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재임 기간 동안. 가지고 노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뭔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선생님이 너 나와. 자, 엎드려 뻗쳐. 자, 한 세네 명 불려 나와가지고 맞을 때. 자, 맞고 나면 마음 편해집니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면 모든 게 3인이 되니까. 이제 내 적값은 끝이 났죠. 하지만, 맞기 전에 얼마나 벌벌벌벌 뜹니까?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다른 놈 맞는 거 보면서 벌벌 떨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같아요. 서둘 거 없잖아요. 자기는 안 받겠어요. 그 다 공소장 내용 다 봤을 거예요. 자기 기준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리고 얼마나 쉬워요, 결과. 벌금 100만 원짜리 하나만 받으면 이재명 대표 모가지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만 날아갑니까? 민주당에서 대선할 때 지원금 받았던 434억 플러스 그리고 그 당시에 물론 민주당 건 아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서 3억 받아 이제 그 선거자금으로 받아가지고 다시 환수 받은 돈까지 합하면 뭐 정확하게 얼마라고 그러더라 뭐 434억 뭐 7천 몇백만 원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민주당에서 토해내야 돼요. 뭐 미리 죽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양반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육지게 자기도 상처받아가면서. 아니 내 팔 하나 자르고 상대방 죽이면 결국에는 내 팔 하나는 잘려 나갔겠지만 이기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표는 그런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터뜨리는 겁니다. 제대로. 나 시기 적절하잖아요. 윤석열 2년 남았고요. 이재명이 뭐까지 왕창 다 잘리기는 자기 재임 중에 다 잘리게 됩니다. 뭐 굳이 뭐 초기부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완전히 민주당의 민낯을 다 보게끔 그렇게 판 깔아놓고 이제 조지는 겁니다. 그 후폭풍에 대해서는 제가 요 뒤에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세 가지 전술을 쓴다 그랬는데, 자, 첫 번째 고육지게, 두 번째 기만 전술, 자, 그러면 나머지 세 번째는 뭐 두 개 합해가지고 뭐 똑같은데요. 자, 권모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뭐 두 가지 재판을 하면서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언론인들도 그런 말도 안 하고, 법조계에 있던 양반들도 그런 말도 안 하고, 뭐 정치평론가들도 그렇고, 통화했던 내용만 이야기해요. 야, 이 거짓말 한 게 맞네. 거짓말을 하라고, 위정하라고 교수한 게 맞네. 그게 중요합니까? 그 골 때리는 게 뭡니까? 그런 통화 했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자체가. 통화 자체가 문제라고요, 통화 자체가. 어떻게 그런 통화를 합니까? 저 역시도 정인으로 나갈 사람한테 미리 전화해가지고 그런 말 못해요. 전화조차도 못해요. 앞으로 앞두고 있는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는데 그 전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만요.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그다 대놓고 직접. 자기한테 불리하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전화번호는 물론 뭐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게 다 합니까? 거기다가 전화를 다 합니까? 전화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다 보고 있는 거죠. 정정부가 만들어놓은 부실을 자기가 설거지 한다고 들어와서 대통령,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뭐 대접받으려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 보셨던 적 있어요? 대접받으려고 막 했던 적이 있냐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거죠. 윤석열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5년 동안 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제 3년차 넘어갈 때 이제 그 수순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쪼개면 뭐 1년 안에 다 끝장나니까. 그러면서 권모술수를 쓰는 겁니다. 자, 그 안에 몰라요. 지금 껍데기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그런 단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포섭된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했던 국민의힘하고도 이미 의기투합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는 의기투합되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만들어야지 이 그림이 완성이 된다. 한동훈이, 우리 한동훈 대표, 뭐 제가 한동훈 대표도 한 세 번을 봤습니다. 오프상에서 한 번은 악수도 해봤어요. 봤는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표를 우습게 볼 사람 같아요? 많은 단체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단체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있는 그 단체들은 드러났기 때문에 뭐 권모술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조직들, 단체들, 그런 것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윤석열 대표가, 아니 대통령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자, 상대방하고 우리가 뭔가 싸우고 다툼이 생길 때, 뭐 경쟁 조직으로 갑시다. 자, 우리 조직이 다른 경쟁 조직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 정도는 이용을 해야 되죠. 전제 조건은 실력이 거의 같습니다. 능력이 거의 같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가장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상대방보다 내 실력을 더 느리는 게 더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학교에 전교 1등, 2등이 있습니다. 자,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교 1등보다 더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자, 이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자, 아니면, 자, 이거는 뭐 개인 대 개인이니까, 아니면, 이제 조직 대 조직이 싸우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뭐 전쟁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막 이쪽에 한 뭐 한 5,000명, 이쪽에 한 5,000명,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몇 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간이 합해서 만 명 정도가 착 나와 있는데, 이제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양쪽에 뭐 좀 싸움 좀 잘하는 장수들이 한번 나와가지고 둘이 싸우고 막 한 놈은 죽고 그러면 막 이쪽에 이긴 쪽 병사들이 막 억이 충천해가지고 와 그러면서 가기도 하지만, 아니 까놓고 자 적장들끼리 딱 만나가지고 지는 그 병사들은 그냥 돌아갑시다 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상대 조직에 대가리만 그냥 조지면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뭐 히어로 영화, 우리나라 뭐 그 옛날에 뭐 깡패들 나오는 그런 영화들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뭐 양아치들 한 다섯 명이 있는데 막 한 명이 가가지고 양아치 대장만 막 허벌나게 때려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몽땅 다 무릎 꿇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리드 지도자만 조져도 그 게임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드론 이용하고 해가지고 지금 테러범 지도자들만 골라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대표가 지금 쓰는 전술이에요, 이게. 민주당 대가리만 조지면 돼요. 곧 그 대가리는 죽을 것 같고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제 그만 은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발 부디 모든 것 다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로 끝나셔가지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진짜 실형을 사시게 되면 또 나라밥을 또 축내실 텐데 제발 실형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이 아까워서. 세금이 아까워서. 또 거기 계시면 또 1년에 또 한 1,000만 이상 나갈 거 아니에요. 나라 돈이. 아깝습니다. 뭐 재작년인가 보니까 뭐 사용수 한 명 1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뭐 2,200인가 300이라면서요. 돈 아까워요. 그 돈 아까우니까 그냥 집행유예로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전술은 경쟁 조직의 대장을 먼저 조지는 전술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핫바리 전술. 이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쓰시는 전술이 되시겠습니다. 반칙으로 일관하죠. 자기 실력을 늘리는데 올인하지 않고 경쟁 조직의 실력을 줄인다거나 전위 상실을 시킨다거나 전투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데 올인하고 계십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는 제가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군대 축구가 이런 식입니다. 옛날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1종대 2종대 축구 실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한 중대에도 소대가 네 개씩 있으니까 각 소대에 차출을 해가지고 축구를 하죠. 중대 간에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자, 얘들이 군인이지 축구 선수예요? 언제 축구 연습을 하고 앉았어요? 원래 잘하는 놈, 그 사회에서 잘했던 놈들이 에이스가 돼가지고 축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실력을 연습해서 늘리는 것보다 여기에 덩치 좋고 힘 좋고 맷집 좋은 애들이 생대팡 에이스 태클 걸어가지고 다리 범 발목 삐게 만들고 다리 부러뜨리게 만들면 그 게임은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죠. 반칙입니까 아닙니까? 반칙이죠. 근데 군대 축구에 반칙이 있어요. 군대보다 더 개파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아우 막 말 들어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쪽팔려가지고. 아니, 실형을 산다거나 집행유예를 받는다거나 벌금을 100만 이상 받으면 무슨 마치 뭐 구태타라도 일으킬 것 같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제일 핫바리들이 쓰는 전술이에요. 반칙이나 정상적이지 않거나 정도를 걷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전의를 상실시키는 방법은 옳지 않아. 그런 전술을 쓰시는 것 같아요. 군대 축구처럼. 그리고 민주당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히기닥거리고 웃고 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휴, 이 무슨 국민의 대변인들이라고 찍어준 국회의원들이 무슨 뭐 민주당들은 그게 무슨 놀이터입니까? 신났어요, 신났어. 국회가 놀이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정말 막 업소하면서 실수했습니다라고 말해주려 그러면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받는 보너스 월급 몽땅 다 국고로 환원시키시면 최소한 한 번이라도 171명이 그 모든 월급이나 보너스 그 달에 받았던 걸 몽땅 다 환원시키시면 제가 업소하겠습니다. 반스만 있고 방송에서 안할 거잖아.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인지 이재명의 딸랑이 국회의원인지 모를 지경으로 그렇게 히기닥거리고 그러시면 아이고 민주당의 국민들은 와 잘한다 신났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국힘의 국민들은 분노하고요 저처럼 중도의 국민들은 아이고 씨발 그럴 겁니다 믿지도 않았지만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두분 했죠. 뭐 위증한 거고 위증교사한 거 가지고 위증한 거 가지고는 2년형 구형 받으셨고 제가 봤을 때 2년 구형 받은 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집행유예까지는 안 나오실 것 같고 요거 하나 저는 봐줄 것 같아요. 요거는 벌금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벌금 500만 원. 왜냐,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간신이 안 됐으니까, 아마 집행유예까지 안 나오고, 실형은 안 나오고, 아마 벌금 500만 원 정도 나오실 것 같고, 두 번째, 위증교사 하신 것 같은 거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길면 3년, 3년 내지는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에서 길면 3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시기는 좀 다르죠. 뭐, 거짓말을 원체 옛날부터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좀 잘못했다 싶으면 구속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구속을 안 시키니까 죄가 더 많아지시는 거 아닙니까? 특히 위증교사는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말해달라 저렇게 말해달라 이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기억을 상기시켜 주겠니 많이 전화 자체 하는 거가 문제지만 어떻게 전화해서 그딴 말을 합니까? 구속이 돼서 못하는 거죠. 구속을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담합을 합니다. 그죠? 담합이 뭡니까?
없는 거는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건 없고 뭐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 도주는 안 하시겠죠? 뭐 어디 가면 뭐 이재명 대표님 얼굴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있겠어요? 어디 가도 다 잡히겠죠. 어디 꽁꽁꽁꽁 뭐 지하 한 뭐 한 500m 밑에다가 터널 뚫어가지고 거기 혼자 몰래 그냥 출입구 한 만 개 만들어 놓고 숨어 있으면 그러면 뭐 그거는 한번 야 그러려면 한 몇천조 더 가겠다 그런 거 하나 만들려면 예. 그죠? 물 좀 마시겠습니다. 구속을 안 하니까 이런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어떤 재판에 실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집행유예도 아니고 그냥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꼴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판사들이 미치게 되면 그냥 실형 그냥 바로 떨어지고 법정 구속 당하고 그냥 바로 그냥 잡혀 들어가고 구치소로 응? 그러면 또 국회에서 또 민주당이 막 해가지고 또 하겠죠. 그러면 또 뭐 구속된 사람도 끄집어내고 막 어원직 상실되면 그때 구속당하고 뭐 그러시겠지만 구속을 안 시키니까 이재명 대표님 죄만 점점 더 많아지시는 겁니다. 위정 교사도 하게 되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구속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예, 어떻게 뭐 이렇게 자꾸 뭐 퇴보를 하는 것 같아요. 삼권 분립 아닙니까? 민주주의. 입법하는 국회의원에서 이거 뭐 별의별 걸 다 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저처럼 중도들은 꼴보기가. 제가 봤더니 이제 예정된 결과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2년 받았던 위정죄는 한 5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오실 것 같고 위정교사 하신 극근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길면 3년 그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뭐 어쨌건 의원직 상실되시고 그 다음 대선에는 당연히 출마를 뭐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게 진짜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아니라 발등에 도끼가 찍히는 격이 생깁니다. 발모가지가 날아가고 무릎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 몸통이 날아가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폭동 같은 그런 일이 야기되지는 않을까. 아우 막 불안불안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막 저는 그런 게 보여요. 막 엉망이 될까요? 촛불 시위는 시위도 아닌 그런 촛불을 그냥 온 사방에 불 지르고 자리는 그런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까지 보고 있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보고 있을 거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정부, 잠시나마 무정부 아닌 무정부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혼란합니다, 혼란해. 제가 봤을 때 그게 올해 12월 달 내지는 내년 1월 달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아이고, 그 민주당 따라다니는 그, 골빈 분들, 생각도 없는 분들, 제발 추운 데서 좀 벌벌벌 떨었으면 좋겠어요. 촛불 많이 키세요. 없는 것보다. 그, 뭡니까? LED로 만든 촛불 말고 진짜 촛불 키셔야지 따뜻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알바나 좀 해볼까? 핫팩이나 이런 거 좀 대량으로 사게 구매해가지고 거기서 좀 팔아봐야 되겠네. 야, 대박 나겠다, 야. 씨. 대박 나겠어? 대박 나겠다, 야. 돈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선거법에 걸려있는 민주당 지금 당선 의원들 많아요. 그리고 뭐 잡범으로 해가지고 자질구레하게 뭐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구속, 국회의원이라는 그, 보호막 안에 갇히는 실드 속에 들어있는 의원들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렇게 잡혀 들어가죠?
아니면 뭐 집행유예를 당해가지고 어원직 상실하잖아요. 그 다음 차례는 그 양반들 모가지 다 잘릴 거예요. 계속 재판 들어올 겁니다. 아, 내가 국회의원 괜히 했지. 이재명 대표 믿다가 완전히 개박살 났네. 야, 그래도 다행이다. 월급은 꼬박꼬박 매달 2천만 원씩 들어오는구나. 그 돈 받아가지고, 그 재판 비용으로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과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적당히 이제 민주당이 힘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뭐 탄핵의 밤 그러면서 그딴 거 만들던데, 그 왜 민주당에서, 아니, 왜 그 국회의원에서 그냥 막 말만 몇 마디 하고 왜 법적으로 안 거는 것 같은 줄 아세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가만히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 그냥 가지고 노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 모가지 잘리고 의원직들 막 구속, 재판에 막, 들어가가지고 만약 하나씩 실형받고 벌금형 받아가지고 의원직 상실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거짓했던 양반들 또 싸그리 또 다 들어갈 거예요. 또 재판 다 걸릴 거예요, 계속. 제일 마지막 단계는 뭔지 압니까? 민주당 당이 불법당. 아마 민주당을 해체하는 그런 수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단계일 거예요. 여러분들 낚시해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루어 낚시로 베스 낚시를 했는데요. 재호나 호종아, 내가 잡았던 배수 중에 제일 큰 게 얼마쯤 되냐? 호종이가 제일 큰 걸 잡았지만, 저도 한 52cm, 3cm 정도 되는 이만한 배수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자. 낚싯대를 던져서 엄청나게 5자라 그래요. 근데 뭐 10cm를, 1cm를 한자라 그러는데, 아니, 10cm를 한자라 그러는데, 50cm 넘는 걸 이제 5자라 그러는데, 5자 넘는 게 이렇게 큰 대물들은, 그냥 막 잡아가지고 강제로 막 당기면 라인이 끊어지든지 낚싯대가 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당을 잘해야 돼요. 밀당. 진짜 낚시가 진짜 밀당을 해야 돼요. 리를 달고 있는 게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때가 힘 빠졌을 때 잡아당기고, 힘쓸 때 좀 풀어주고, 힘이 빠질 때 또 당겨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애를 힘을 빼가지고 잡아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밀당의 귀재인 것 같고요. 지금은 온 세상을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171명의 의원들, 그리고 그 의원들 옆에 붙어 있는 뭐 많은 숱한 그 딸랑이들, 뭐 다 합하면 몇십만 명 되겠지만, 민주당의 지금은 이제 라인을 풀어주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막 구형이 떨어지죠. 이제는 라인을 당기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러면 더 발부둥 치겠죠. 지금 발부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힘이 2년쯤 쭉 빠지고 나면 민주당 해체설이 진짜 실제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님의 이거 법적인 문제에 대한 리스크의 마지막 단계는 그 단계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뭐 이걸 제가 방송을 하려다가 영상으로 그냥 만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두 번의 재판 봤을 때 그렇게 정이 나오고, 그리고 예전에 같이 일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전화하는 자체가. 아무도 그 전화하는 자체에 대해서 이 제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화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님은 올해 안에 의원직을 상실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개판이 되는 그런 꼴들을 또 다시 봐야 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마치 공포영화 볼 때 배경음악이 되게 엄산한 음악이 나오면서 몇 번째 문을 열어야지 괴물이 나올지,
정신병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문을 열려고 가는 그런 심정이 지금 제 심정입니다. 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제발 너의 국민, 나의 국민, 그리고 우리 너도 나도 아닌 다른 국민 만들지 마시고 진짜 옛날처럼 진짜 한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영상 찍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요. 이 영상은 제가 보고 한번 그냥 재방송 개념으로 방송으로 그냥 영상만 올릴 테니까 영상이 올려지면 여러분들 그 실시간 라이브는 아니니까 방송의 콘텐츠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어쨌건 뭐 이재명 대표님 기운 내시고 그런다고 죽지 않아요. 해먹을 다 해먹어 봤잖아요. 부름 붙는 건 확실하니까. 자, 마무리 정말 깔끔하게 하고 역사에 뭐 이완용이나 아니면 뭐 있잖아요. 그거 뭐 인간 쓰레기들 많죠. 그렇게 나쁘게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는 그런 분은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이상해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좋게 끝났다는 분으로 우리 역사에 남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꽃가루망치 유권자의 눈. 구속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벌어질 수 있는 일, 그리고 암담하게 생각되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고 착하고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